요한복음 15장 8절로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로 1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말씀의 주제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시니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어제 말씀의 키였습니다. 오늘은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15장 16절인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니 라고 얘기했고 15절에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고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아는 것이 머리로 아는 것 말고 가슴으로 아는 게 또 진실로 그 복음을 발견한다는 게 이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제가 이제 한 친구를 신방을 했는데 한 5년, 15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신경을 어떻게 건드렸는데 나쁜 이렇게 피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떤 데서 이제 터졌는데요. 터지면서 신경을 누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척추 신경을 눌러가지고 갑자기 교회 다니고 오다가 쓰러졌는데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밑으로 다 마비가 됐어요. 30대 중후반 정도밖에 안 된 나이인데 결혼한 지 한 4년 정도 되고 얼마 되지 않았죠. 아, 이거 보니까 마음이 참 많이 아프더라고. 밑에도 멀쩡하고 위에도 멀쩡한데 신경 하나 딱 눌려버리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이제 못 쓰는 거예요, 이게. 아예.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제 막 결혼하고, 30대 한참 뛸 나이에,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그런 판정이 나온 모양입니다. 보는데, 아, 마음이 아프더라고. 이 친구를 어떻게 도와야 되나. 뭐 기회가 되면. 계속 또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허락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기회가 되면 돕겠다,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딱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참 미안하지만 그런 친구들한테 평상시처럼 보통 사람들이 사는 것 같은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걸어다니고 운동하고 이게요. 그죠? 병원에 가면 이제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젊은 시절인데 벌써 죽음을 눈앞에 둔 그런 케이스들이 많거든. 저 같은 경우에도 죽음 직전에 여러 번 갔었기 때문에 딱 가보면 이제 삶의 소중함을 이제 느끼게 되죠. 바뀌잖아요. 아이들이 철들 때가 있잖아요.
철들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볼 것을 봤다는 얘기거든. 예. 야, 이게 인생이구나. 아이, 공부해야 되겠다. 여기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부모가 잔소리 했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 아니면 공부하면 좀 상을 주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 하고 아, 인생을 두고 내가 도전해야 되겠다. 진짜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껴져서 공부하는 거하고 다르겠죠. 분명히 다르잖아요. 분명히 육신적으로 철들은 것만 하더라도 그래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전부 대부분 얕은 수면 위에 있습니다. 깊은 곳을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분명히 머리로 알아듣고 한두 번의 응답은 받는데 이렇게 깊이 있게 받아들여서 깊은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좀처럼 잘 없는 것 같아요. 그건 행동을 못한다. 아니면 사명을 감당 못한다. 아니면 능력이 없다라는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복음을 제대로 깊이 있게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열매는요,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뭐 나를 통해서 몇 명이 영접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되고 그런 열매도 맞지만 그런 열매 이전의 열매를 포함을 합니다. 영육의 열매를 동시에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갈라디아 5장 같은 경우에는 성령의 열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열매 속에 포함되는 거라고 돼요.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요것까지를 통칭해서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아지는 내 영적인 변화, 삶의 변화, 마음의 변화, 육신의 변화, 결과의 변화가 다 통칭해서 열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흉내는 조금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종일관 얘기하고 있는 게 사랑하라 요 얘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가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가하고 계명을 지키면 나의 친구인데 그 계명이 뭐냐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벌써 이제 복음 받은 지만 해도 20년이고 신앙생활 한 지가 벌써 뭐 40년이 훨씬 넘는데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다 들어왔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그 이상이 안 돼요, 이게.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라, 이게. 예. 투낫이 아니고 캔낫이를 못 하는 거예요, 아예, 우리가. 이게 왜 그럴까요?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진정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열매를 맺는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야, 수십 년을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충격 중에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랑이라. 요한일서 4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런 얘기를 요한일서 4장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 가장 무너져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걸로 미루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소화하고 복음적이냐라는 부분이 점검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없는 부분이거든, 지금 현재는. 껍데기 나를 통해서 몇 명 영접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는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아직도 초보도 아니고 1단계도 아니고 서론도 이게 시작을 못한 그 정도의 상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참 그렇구나 내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정도가 겨우 고작 이 정도구나라는 생각이 점검이 되길래 이게 참 아프더라고요. 내가 좋아하고 내 체질이 맞고 내 스타일이 맞는 사람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할 수 있는데 나를 넘어서고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고 심지어 나를 비난하고 내 원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거든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는. 그러니까 복음 앞에 서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 같은 원수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발견되어지고 부딪힐 때 가능한 부분이 그 얘기거든. 그래서 복음을 발견하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늘 서지 않으면 그 묵직한 무게감이 나한테 정말 다가오지 않으면 우린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그냥 말장난이라 이게.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요. 다른 데 집중해야 될 게 아니라 자꾸 복음 속에 들어가자고 얘기한 게 그 얘기입니다. 복음 앞에 서야지. 나를 위해서 정말 주께서 죽으셨구나 십자가에 계셨구나 그 사랑 앞에 계속 서야지 가능한 부분이에요 이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렴.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은 존재란 말이죠. 이런 존재라는 사실들이 정말로 깨달아져야지. 그리고 너희는 종이 아니고 친구다. 이런 존재라 우리가. 다 왜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그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이게 12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메시지를 던지면서요. 굉장히 이 메시지를 왜 하냐? 이러면서 비밀을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면 너희가 정말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봐라. 정말 기쁨 가운데 충만하게 너에게 살 것인데 내봐라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 내가 주의 사랑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니까 내 기쁨이 이렇게 충만하지 않냐. 너희도 그런 기쁨으로 살기로 난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내 계명을 지키면 된다. 내 계명이 뭐냐. 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열매 아닙니까. 열매. 복잡하고 난해한 얘기가 아니고 간단한 얘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은요.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전도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양육을 하거나 사람들의 영혼을 관리하거나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예. 아이 한 명을 두고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주의 사랑으로 도전하고 복음 때문에 도전하고 엊그제 주일날 오후에 이제 간증하러 보고하러 갔다가 우리가 박수혜 목사의 메시지를 듣고 참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거기 왜 성도의 얘기를 해줘요. 성도들의 얘기를 해주는데 두 명의 얘기를 해주는데요. 한 명은 이 교회가 천안에 있어요. 근데 아산에서 천안까지 오는 거예요. 아이 엄마가 애 둘을 데리고 천안까지 와서 아이들을 다락방을 하는데 일주일에 몇 군데를 하냐 서른 군데를 한대요. 애 둘을 데리고 그, 이제, 우리 박수민 목사가 그 교회가 이제 3년 되니까, 3년 동안 한결같이. 이 한 사람이. 그 어느 정도냐. 그 교회에 좀 문제가 좀 많이 있는 모양인데, 그 중에 자기 동생을 두들겨 패기를 그냥 뭐, 놀랄 정도로 두들겨 패는 애가 있대요. 심지어는 예배 시간 중에도 자기 동생을 두들겨 패는.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계속 말씀 전하는 거예요. 애 둘을 얻고, 천안에서 아산으로, 아산에서 천안에서, 아산에서 천안이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도시가 다른 도시인데요. 일주일에 30군데 말이 됩니까? 그렇게 3년 동안 하면서 아이들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렇게 동생을 두들겨 패던 애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교회 중요한 사명자 역할을 감당하는, 이 선생님 한 명 썼는데, 렘넌트들이 든든하게 썼는데, 렘넌트들이. 자기도 놀랬다면,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또 한 명의 중직자는요, 중직자 내가, 야 삼성, 남편은 삼성에 다니는 분이에요. 이 여자분은, 내 먹고 사는 거는 우리 남편이 벌어주니까 괜찮다. 이래가지고 학원을 하는데, 학원 수입의 10의 9조를 드리는 거예요. 학원 수입. 학원 수입이 한 달에 한 1,500 된다 그러던데, 10의 9조를 그것도 기쁨으로. 그러면서 이분도 아산에 사는데, 아산에서 천안까지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중직자 내외가. 그러니까 생명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서 참 귀하다. 자, 보세요. 애 둘을 들쳐놓고 와서 다락방을 할 때, 사명으로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하면서 뭔 눈을 뜨게 되냐면, 오늘 요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열매를 맺혀주고 사람들이 변화, 이게 아니고 조그만 아이 하나를 섬기면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핵심에 접근하게 되는 거죠. 본질적인 부분에. 이제 우리가 어린이 사역을 하거나 다락방을 하거나 전도운동을 하거나 영혼들을 섬기는 게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결과 맺고 안 맺고를 떠나 작은 일이 아니에요. 뭘 맞닥뜨리게 되냐? 신앙의 본질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어때, 우리 목사님이, 동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중고 사역을 오래 해보니까 중고등학생들은 양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열심히 사역을 해줘도 변화되기는 커녕 늘 속만 새기고 배신 뭐 다 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들을 계속 섬기면서 본인이 바뀌는 거예요. 본질로. 신앙의 본질이 회복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세계가 문이 열려요. 새로운. 제가 예전에 한 전도운동을 한 20년 동안 쭉 해보면서 그 본질에 눈 뜬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귀중한 역할을 감당해요. 뭐 다락방이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서 큰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본질에 눈 뜬 사람은 어디 가도 중요한 역할을. 그러니까 우리 복음 앞에 점점 가까이 가자는 얘기는 열매를 뭐 이렇게 단순히 열매를 많이 맺고 당세복 해야 되니까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그건 따라오는 것이지. 그렇죠? 한 명 한 명이 복음 속에 계속 들어가면서 복음 앞에 서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지? 그게 정말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새로운 눈이 열리고 새로운 생애가 열린다는 얘기거든. 주님의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정말 돌아가셨구나 라는 것들이 정말 딱 깨달으시면요. 그죠? 영적으로 철이 들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뀔 거 아닙니까? 메시지는 이해된 것 같은데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는 아직도 정확하게 복음이 내 가슴을 치지 않거나 내가 복음 앞에서 아직 선명하게 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말을 바꾸면 우리는 일평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복음 속에 들어가지 사람이 제정신이 들고 정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 정부 교회 안에서도 자기 수준으로 살게 됩니다. 성경 들고 이상한 얘기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들, 메시지를 깨닫게 되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40년 이상을 메시지를 들었다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다. 이런 얘기 다 하잖아요. 뭐 저는 사랑 안 하고 싶습니까? 그게 아니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뭐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죠. 이걸 넘어서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스타일 맞는 사람들보다 안 맞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못 품는데, 사랑 못하는데
여러분들 비난한 불신자 품을 수 있겠습니까? 혹 앞으로 여러분이 순교에 대열에 선다고 얘기할 때 스데반처럼 여러분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거는 육신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단순히 숨겨져 있는 소양 중에 하나가 아니라니까. 복음 앞에 서지 못하면, 복음을 진정으로 발견하지 못하면 못할 것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라. 열심히 사랑을 도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복음 앞에 서야지 나오는 거라니까요. 복음 앞에 점점 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도전할 때 많은 부분들이 회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폐 일어나고 우리에게 없는 부분들, 안 되는 부분들을 직시한다는 건 참 힘든 일이요. 아픈 일이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프로는 잘하는 걸 더 잘해야 되겠지만 부족한 걸 바꾸는 게 프로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뭐 프로야구 선수 이런 데 보면 자세 하나 바꾸는데 프로야구 선수가 되고 그중에 대단한 사람이 되는데 거기에서 제대로 된 감독만 또 자세를 바꿔요. 박찬호 이런 사람들 공 잘 던지잖아요. 잘 던진 사람 불러놓고 또 자세를 바꿔요. 부족한 부분 보완시키는 거죠. 그렇잖아요. 당대 세계복음화 하려면 늘 얘기하지만 큰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되지만 더 필요한 건 깊이입니다. 깊이 내용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같이. 오늘 쉬운 메시지 같지만 너무 깊이가 있어서 쉽게 다루기 힘든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부분이고 부인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냥 적당하게 교회 충성봉사하라면 얼마든지 하겠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는 참 하기 힘들죠. 소화하기 힘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올바로 복음 받았다고 얘기할 때 가능한 얘기거든요. 복음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내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계명인데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여야 된다. 지킬 수 있는 근거는 너희가 나를 택하여 세운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고 또 더 정확하게 주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 서야지 정확하게 발견해야지 우리에게 없는 부분들이 열매로 나와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서로 사랑하라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없는 부분 복음 앞에 서서 응답받고 어린 영혼 하나 그 다음에 여러분 방황하는 주변의 영혼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 시작하고 그들을 품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영혼들이 안 바뀐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예, 생명 걸고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매가 없어도 심지어 기도하는 대로 정반대로 나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기도하고 무릎 꿇어 발부둥치면서 저와 여러분들 인생 자체가 바뀌는 걸 그렇게 기뻐하신다. 어느 시간표에 더 많은 열매가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죠? 그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비하신 큰 응답과 큰 문이 또 새롭게 열릴 겁니다. 어떻게 이 일면식도 전혀 없는 복음 때문에 도전하고 그런 응답받고 전 세계에서 단 한 번 봤는데 그런 사람들 품고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요. 어제 또 쿠바에서 연락이 왔는데 참 감사하네요. 계속 열매 맺고 있는 얘기들이 들려져 와서 그냥 감사해요. 우린 당대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습니다.
수많은 문들이 열릴 겁니다. 수많은 문들이 열릴 거기 때문에 더 주위에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적당하게 입수의 바른 메시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은 못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정말 당대의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 속에. 복음 앞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정하기 싫고 아픈 부분이지만 넘어서야 될 부분을 또 오늘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메시지가 거의 전부가 그런 것 같아요. 쉽게 소화하기 힘든 메시지요. 예. 왜 그러냐? 창세기 3장에 워낙 무너졌던 우리의 모습이 복음적으로 회복된다는 것 자체가 힘든 부분이거든. 예. 습관 하나 바꾸기도 힘든데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와 우리에게 붙어있는 영혼과 당대의 세계복음을 위해서라도 넘어서야 될 부분입니다. 예. 깨닫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택하여 세웠고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소원을 이루고자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고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를 살리고 영혼을 품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또 명령이며 부담이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앞에 서서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더 주님을 이해하고 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귀중한 시작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여 엎드려서 당대 세계복음에서 기도하는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이 자리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할 때 모든 흑암 저주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창세기 3장의 체질이 무너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신 교통 역사하심이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고 친구로 세웠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하기를 원하고 당대 세계복음을 소원해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이 말씀 붙들고 실제 그 응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